그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에 관한 뉴 피처고요. 이 핵심은 요 그림 하나로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기존에 우리 에셋을 개발할 때 기존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에셋을 관리할 때그 공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크크크를 날려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기존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요 에셋 관리를 할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에셋이 있는 위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에셋이 리소스 폴더에 있는지, 아니면 로컬에 에셋 번들로 있든지, 아니면은 서버에 에셋 번들이 있어서 내가 리모트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요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바꿔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리소스에 있으면은 뭐 리소스 로드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 서버에 있다. 그럼 서버에서 뭐그웹 리퀘스트 날려가지고 다운받아야 되고, 약간 이렇게 해서 코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불편한 점은 사실 우리 프로토타입 만들 때 처음부터 에셋 번들을 만들어서 쓰진 않잖아요. 특히 그 에셋 번들을 서버에 올려놓고 쓰진 않죠. 왜냐면은 이제 그걸 구축하는데도 시간이 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리소스 폴더에 다막 넣어놓고 일단은 빨리 만들어내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리소스 폴더에 있던 많은 에셋들을 이제 분리해서 어떤 것들은 에셋 번들로 빼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작업이 들어가죠. 근데 이런 작업이 들어갈 때 계속해서 개발단에서는 이제 코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은 뭐냐면은 딱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려보면은 요 에셋 번들의 편의성을 위한 유틸리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름만 어드레서블이라고 해서 이름만 들어오면은 뭔가 에셋 번들을 대체하는 뭐 에셋 번들 버전 2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기존의 에셋 번들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많은 개발팀에서는 그 에셋 번들을 매니징이 하기 위한 툴들을 뭐 따로따로 만들어 쓰고 계시긴 한데요. 이제 좀 유니티에서 그런 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핵심은 기존에는 이제 에셋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서 내가 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요저 그림에 보시다시피 요 에셋에 내가 주소를 줄 수가 있어요. 어드레서블. 그래서 지금 큐브라는 게임 오브젝트에 큐브라는 어드레서를 준 건데요. 요 오브젝트가 뭐 서버에 있든지 뭐 리소스 폴더에 있든지 아니면 뭐 로컬 PC 어딘가에 있던지 간에 나는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드레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드레스만 알고 있으면은 항상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어드레서블만 따로 빼가지고 뭐한 시간 정도 세션을 하면은 좀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컨셉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각 에셋별로 내가 어드레서블을 줄지 안 줄지를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근데 어드레서블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해당 에셋은 이제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빌드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실 이제 각 컨텐츠 사실은 이제 에셋 번들이죠. 에셋 번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디바이스에서는 에셋 번들을 요청을 할때요 카타 중간에 카탈로그랑 프로바이더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의 의미는 내가 요청하는 에셋과 어드레스의 매핑 정보예요. 매핑 정보라서 내가 어드레스를 가지고 호출해도 해당 에셋을 정확히 로드할 수 있는 거죠.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이 이제 에셋 번들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유틸리티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간단히 네, 넘어간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데 혹시 다른 분이 또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그 양보의 미덕을 했습니다. 그 에셋 시스템을 이제 패키지 매니저에서 설치를 하고 이제 창을 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좀 많은 기능들이 있긴 한데 좀 저는 두 가지 기능을 좀 이게 핵심 포인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각 어드레스에 대해서 내가 그룹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룹핑을 하고 프로파일이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디폴트, 리모트, 에디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요 에셋들이 지금 리소스 폴더에 있음을 감안하고 내가 플레이 해보고 싶은 거 혹은 이제 이 에셋이 리모트에 있어서 에셋 번들 다운 받아서 실행하는 것처럼 테스트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파일로 만들어놔서 내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에디터 호스티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선택하고 플레이를 하면은 내 에셋 번들이 요 에디터의 에디터 이제 로컬 PC에서 읽어서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네. 리모트 호스티드로 되면은 실제 이제 서버에서 읽어서 갖고 와서 플레이 되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뭔가 번거로운 작업이 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그림이 있진 않은데요. 약간 프로파일러 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여러분 프로파일링 한번 돌려보시면은 뭔가 플레이 할 때마다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뭐 CPU 타임이 얼마니 뭐 GPU 뭐 얼마니 뭐 메모리가 얼마니 막 이런 것 그래프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플레이 할 때 에셋 시스템용 프로파일러가 있어서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해당 뭐 지금 어떤 A라는 에셋이 지금 몇 번 참조되고 있고 뭐 어느 순간 로드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해제가 언로드 되는 거 약간 이런 것들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최적화할 때 혹은 뭐 네, 최적화할 때 그러니까 메모리 버짓에 맞게 내가 좀 최적화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에셋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은 요 에셋 번들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유틸리티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특정 상황에 맞게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있어서 내가 에셋들이 어느 순간 로드되고 뭐 몇 번 로드되는 몇 번 레퍼런스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